찹쌀이의 최애 간식 중 하나인 밤을 두 알 더 보았습니다. 흥분해서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다람쥐한테는 꽤 무거운 무게인지 낑낑대면서 껍질 갈공리를 해봅니다. 찹쌀 넣고 무거워서 들고 갈 수 있겠어? 첫 번째 밤을 어디엔가 숨겨두고 아무것도 없는 척 또 밤을 가지러 옵니다. 아이고,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가장 좋아하는 자리인 탑타워 위에서 먹는 건가 했더니 집 위로 올라가네요. 저 무거운 걸 가지고 잘도 뛰어다니네요. 숨길 때 너무 쫓아다니면 스트레스 받아 할 것 같아서 적당히 모른 척 해줍니다. 밤쪽같이 숨겨두고 또 먹을 거 안 주나 비울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찹쌀이 밥 달라고 또 왔어요? 밤으로는 부족했니? 아침에도 빠빠 많이 줬는데. 아이고. 째려보는 거야? 너 집에 많이 있잖아. 응?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 없을 리가 없어. 또 줄 것 같아. 찹쌀이야, 아빠 더 줄까? 어떡하지? 만지는 건 싫어요. 찹쌀이야. 이게 귀여워서 어떻게 하나? 아이고, 우리 귀여운 찹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아까 받은 밤이 저기 있었나봐요. 운동기구 뒤편에서 열심히 껍질을 박살내줍니다. 겉껍질을 까버리고 한결 가벼워진 밤을 들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번에는 집안에 숨기네요. 껍질은 미리 버리고 알맹이만 숨기다니 역시 찹쌀이는 똑똑합니다. 찹쌀이야, 밥 먹어라. 결국 찹쌀이의 귀여움에 굴복한 저는 찹쌀이에게 콩을 주었습니다. 집안에 먹이가 가득한데도 다람쥐의 저장 본능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찹쌀이 드디어 콩을 먹었어요. 맛있어. 먹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맛도 안 느끼잖아. 이제 없어요, 진짜로.